요거는 따로 했습니다. 따로 컵에다가 종류별로 좀 담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눔하는 거. 아주 그 유친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유친의 부모님이 아주 이 국화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아, 그래서 요거는 고용도로 삽목을 하는 거랍니다. 네, 여기 이쪽 보면은 마이가 붙었습니다. 마이아델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가 붙은 거는 경기도원에서 육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가야가 붙은 게 있어요. 앞에 가야는 저쪽 김해 쪽에서 육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가야 국화하고 경기도원 국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장 그 경매에 많이 나가는 품종들은 이렇게 따로 간단하게 삽목을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 다섯 개가 에그가 붙었어요. 포인트 에그. 그 다음에 퍼플 에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다섯 종류는 개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그래서 요 다섯 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목대에 국화에다가 접목을 할 거예요. 접목을 해서 외목대 한 대에 대여섯 개의 꽃이 동시에 피면은 그것도 작품이죠. 전에 제가 작품 때문에 한번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삽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잎이 많으니까 아무 곳이나 그냥 자르면 됩니다. 자르시면 되고요. 하엽이 방해가 되면 잘라내도 되고 떼어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잡아떼면 됩니다. 그리고 꼽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된 흙에. 저는 피트모스나 펄라이트 쓰고 있고요. 상토에도 이게 잘 됩니다. 약간 비분 있는 것도. 그래서 요 적심한 이런 것들을 모주에서 가져온 걸 그냥 꽂기만 해도 삽목이 잘 돼요. 아까 그 대량으로 한 거 거의 만개 한 거는 제일 나중에 포리옥신 관주를 했습니다만 집에서 하는 거는 살균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꼽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삽목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품종별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하단 쪽에는 색인을 해야죠. 무슨 품종이라는 걸 써놓을 거예요. 하엽을 띄워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거가 한 열흘 전후 되면 발근을 하니까 요즘은 이제 기온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13일 정도에 발근이 되고 있어요. 13일. 에그계통 다섯 종류를 마쳤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화분은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구멍을 꼭 뚫어야지 돼요. 여기서 이제 물 한번 주고 비닐 덮고서 끝내겠습니다. 네, 물을 충분히 줬고요. 네, 이렇게 비닐을 가볍게 덮었고요. 10일 정도 지나면 발근이 됩니다. 발근돼서 12-3일 뿌리가 어느 정도 돌죠. 그때
포토 작업 해도 됩니다. 다른 분 작업을 그때 할 거예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